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까원들이 서로 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계 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적 군왕들아야군왕들아 너희는 죄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성기고 떨며 즐겨워할지어다 그의 나라들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이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푸틴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기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평창주의와 그들의 하나님 군사독재의 주의가 하나님 중단되기 하여 주시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죽게 만드는 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푸틴과 러시아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푸틴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전쟁의 영들을 나사로 예수름으로물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종식의 결단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푸틴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도 부상당한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전쟁의 두려움으로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일이 되면 이 전쟁 기간 동안 이제 장기화되는 이 전쟁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를 통하여 전 세계 어려움으로 빠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전세계의 영혼들이 기도하며 은속의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완성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럽의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유럽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이한 데도 러시아에 남아 있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메시아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요 주옵소서. 안에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운동, 포문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